오늘 라이브를 킨 이유가 좀 어이가 없는데요. 오늘 일정이 있는데, 근데 좀그 메이크업을 너무 예쁘게 해주셨는데, 머리도 너무 예쁘게 했는데, 일정이 살짝 저희 자체 일정,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하는 콘텐츠라서 그렇게 뭔가 아까워서 그냥 이렇게 날리기가. 그래서 라이브를 켰고요. 어떻게 알았지? 맞아, 팟캐스트예요. 사실 이거 얘기해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서. 혜인이 너무 탄것 같아. 맞아요. 사실 이게 오늘 제가 선크림을 열심히 바른다고 나름 열심히 발랐는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탔나 봐요. 노래라도 틀어볼까요? 오늘 사실 원래 밤에 다이어리 쓰려고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남아서 지금 라이브를 켰어요. 오늘도 근데 사실 제가 일기를 안 쓴 지 오래됐거든요. 근데 어제 그 라이브 하면서 일기를 되게 오랜만에 쓴 거였어요. 근데 오랜만에 일기 쓰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기를 계속 써볼까 고민 중인데, 계속 일기를 쓰려고요. 나도 저옷 갖고 싶다고? 보여줄게요. 슈네, 한국에 계신 버니즈 분들이 아마 못 봤을 텐데, 아마 한국에서 음방 보러 오셨던 분들이 흰색 착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일본에 CDTV 무대하러 가서 검정색으로 입었거든요. 해인서에서 만들어주신 건데, 뉴진스. 이거 진짜 팔면 좋겠다. 그럼 나도 사고 싶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이번 앨범 굿즈들도 다 너무 예뻤어. 다른 노래도 틀어볼게요.
선셋 롤러코스터라는 밴드 분들 음악인데. 아무튼 선셋 롤러코스터의 밴드라는 밴드 분들의 음악인데, 이번에 그 혁오님이랑 콜라보라 그래야 되나? 그 영맨 그거를 내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평소에 원래 너무 좋아하고 있던 밴드 분들이라서 평소에 혁오님 막 좋아했었는데, 이번에 선셋 롤러코스터 분들이랑 같이 음반 내신 거 보고, 그러니까 혼자 그냥 저 속으로 혼자 얘기는 안 했지만, 오 엄청 기대된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민지랑 취향이 같네. 오 그렇구나. 저 이분 사실 저는 선셋 롤러코스터 분들을 원래 엄청 좋아했어서 대만 분 밴드 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좋아해요 이 음악을. 한번 나중에 커버해보고 싶어요. 커버해보고 싶은 음악은 많은데. 이거 읽으면 운명. 운명? 어떤 게 운명? 너무 좋아요. 비 와요 지금? 비 오는구나. 그러니까 왔다가 안 왔다가. 쌍꺼풀이 이상해요. 여기가 원래 쌍꺼풀이 이렇게 원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없어져가지고 이쪽만 약간 무쌍 같아요. 나도 한 번씩 없어져. 크크크. 다래끼는 아니긴 해요. 다래끼는 아닌데 그냥 가끔 없어지는 것 같아요. 노래 끝났다. 이것도 선셋 롤러코스터 분들 노래입니다.
이 노래도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 광고! 아, 죄송해요! 신나는 노래 듣고 싶다고요? 신나는 노래. 신나는 노래 그러면 그거 틀까요? 혁오님이랑 영 그 선셋 롤러코스터 분들의 영맨. 이게 인트로가 길던데. 또 무슨 노래 있었지? 노래 듣는 거 재밌는데. 노래 듣는 거 재밌어요. 또 무슨 노래 있지? 뭔가 기억이 안 나요. 이 노래 좋은데. 오늘 옷은 뭔가 약간 힙합 느낌. 힙합 느낌이라서. 그래서 제 힙합 플레이리스트라고 하는 게 뭔가 웃긴데. 그래서
힙합? 사실 뭔가 장르를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맞아요. 갱스타? 발음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노래 맞아요. Family and Loyalty라는 노래예요. 누자베스는 아니긴 한데 누자베스 노래도 좋은데 training myself for corny confrontation with haters who be playing themselves diamonds I like my world of rap your rhyming is like a world of crap and a diamond is like a fly ass girl that's trapped and you can't be back with my back diamonds are forever like family and loyalty or real rap songs like cream on my melody diamonds are forever like my infinite thought like respect in the hood that can't be bought Diamonds are forever like family and loyalty or real rap songs like cream on my melody Diamonds are forever like my infinite thought like respect in the hood they can't be bought word out diamonds yeah kicking a pin right down the sins cleanse lay this shit down play it for friends make a few M's then do it again J. Cole who the thought you would have been rhyming with ghosts cool 누자베스 노래 진짜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저 페더도 진짜 좋고 러브식도 너무 좋고 아! 광고 죄송해요. 이 노래 제일 좋아해요. 저는 페더가 제일 좋아요. 이 도입부가 너무 좋아요. 진짜 Light as a feather when I'm pumping through Reading through the daily news Measuring the hurt within the golden rules 너무 좋아 어떡해 뭔가 슬프지 않아요 노래가? 저는 뭔가 이분 노래 들으면 이 노래 들으면 슬퍼요 왠지 모르게 너무 F인가 봐요 그냥 멜로 뭔가 음만 슬픈 것 같아요 가사는 제가 한국인이라서 정확히 찾아봐야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묘하게 슬픈 것 같아 아무튼 노래가 너무 좋아요 많이 들어요. 저희 노래도 좋아해요. 저희 노래 짱 좋아요. 갑자기 우리 노래 갑자기 뭔가 너무 띄워지는 느낌? 띄워야지 우리 노래인데. 그리고 이 노래도 진짜 이거 너무 유명한 노래라서. DJ, play that music louder. 붐 클랩 붐 붐붐 클랩 붐 클랩 붐 붐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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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질리는 것 같아요. 저 그리고 그 후지 발음을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는데 후지카제 노래 이게 저희가 이번에 그 일본에서 개인 무대를 하느라 막 뭔가 일본 곡을 솔직히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개인곡은 자기가 골라야 하잖아요, 직접.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제가 직접 골라야 하니까 계속 뭔가 서칭을 하고 계속 듣다 보니까 진짜 많은 아직 사실 더 많이 알아야 되긴 하는데 뭔가 전에 비해 진짜 많이 몰랐는데 그래도 이제는 조금이나마 그 나라의 노래들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맞아요. 그 디토 부르신 거 봤어요. 이 노래 진짜 너무 이걸 바이진스에서 한번 할까 고민 중이에요. 이 노래를.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후지카제 카나라는 곡이에요. 너무 좋아요. 저 진짜 이 노래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이게 가수 이름을 제가 몰라서 또 일본 노래 찾다가 또 발견한 노래가 있는데
이게 가수 이름을 못 찾겠어. 노래 불러도 해피니스라는 제목인데 빠바바바바바바밤 하고 뭐 이런 건데 아라시 쳐볼게요. 이 노래도 이 노래를 제가 부르고 싶었어요. 이분들 노래가 아니긴 한데 아닌데 이분들 노래 이분들 뭐 이게 리메이크한 걸 내가 본 건가? 그분들 노래 아니에요. 아라시 분들? 아니에요. 저는 그 버전이 아니었나 보다. 같은 노래인데 다른 버전인가 보다. 제가 나중에 포닝에 올려줄게요. 오늘 이제 팟캐스트를 찍으러 가야 하기 때문에 포닝 라이브를 이만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만 인사를 할 시간이에요. 노래만 듣다 끝난 것 같은데 그것도 재밌었으니까 팟캐스트 기대하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아니 기대하세요. 아니 기대하지 말아주세요. 재미가 없을 거라서. 아니요 기대해주세요. 바이. 저녁 맛있게 먹고 안녕.